금융위원회가 BS금융의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BS금융이 자금만 납부하면 경남은행은 BS금융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경제플러스 김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BS금융이 오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잔금을 납부하면 경남은행은 BS금융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잔금은 매매대금 1조 2,269억 원 가운데 1조 800억 원가량으로 BS금융은 유상증자와 배당, 채권 발행으로 모두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BS금융 관계자는 지난 1월 경남은행 노조와 맺은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우선 이달 중으로 지주회사 사명 공모를 시작으로 사명과 CI 변경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키아 TMC가 철수하면서 빈 마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에 창원공단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센트랄이 입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센트랄의 입주 신청을 받아서 공간 활용 계획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입주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늘 오후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판매 대행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이마켓 등록, 판매 노하우를 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